광주 최고 2학년 학생이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죠. 안세영 선수가 지금 광주에서 국제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새 세계 랭킹 10위에 오른 안세영 선수는 내년 도쿄올림픽 메달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아직 소녀티를 채 벗지 못한 어린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코트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여고생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입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22인 일본의 오오리 아야 선수. 듀스의 접전 끝에 1세트를 따낸 안세영 선수는 세트 스코어 2-0으로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경기를 직접 본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안 선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아, 슬램 너무 좋고요. 각도 너무 좋고요. 이쁘고요. 다리 길고요. 감동이에요. 막 떨렸어요. 같이 뛰었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배드민턴 천재로 불렸던 안세영 선수는 2년 전 광주체육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후 실력이 급성장하면서 올해에만 프랑스 오픈 등 국제대회에서 4차례나 우승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와 리우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줄줄이 격파했습니다. 아무래도 랭킹 낮았었는데 세계 랭킹 1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게 좀 기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500위권 밖이었던 세계 랭킹은 2년 만에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6위까지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은 물론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